안녕하십니까, 김인식입니다. 오늘은 하반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서서히 해 가셔야 되겠죠. 7, 8월 달에 특히나 7, 8월 달에는 암기에 조금 주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그 이해한 거를 가지고 7, 8월 달에는 암기를 해 가야 되겠죠. 교육학은 한30% 내지 40% 정도 공부를 하시고, 나머지는 전공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9월 달에는 전공을 80% 이상 가져가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암기할 것이냐?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 가지고 핵심적인 개념들을 말씀드렸거든요. 요즘 시험에 그 개념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. 그래서 뭐 계열성이 뭐냐, 통합성이 뭐냐,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, 내용 타당도가 뭐냐,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런 개념들,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, 그 이해한 것들을 가지고 암기를 그렇게 해가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7월 달 수업에서도 그 암기된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써보는 연습해야 되니까, 논술이니까. 그래서 써보는 연습, 그 다음에 그 써보는 거에 대해서 첨삭이 이루어지고, 물론 제가 첨삭도 합니다만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하시면 되니까 상호간에 첨삭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힘들으시고요. 7월 달에 더 힘차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들이 뭐 우리들이 수석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? 그렇죠? 김군들이 수석할 겁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서서히 외워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. 그래서 외우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화이팅!